이 세상의 원리 중에 어떤 에너지도, 어떤 세력도 밀어낼 때 그냥 밀려나는 그런 에너지 보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 밀려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버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선을 터트릴 때 언제 제일 버팁니까? 터지기 직전에 가장 버텨요. 촛불을 끌려고 불을 후 하고 불어보면 언제 제일 환하게 빛이 납니까? 꺼지기 직전에 꺼지기 싫다고 몸부림치면서 버티다가 꺼지기 때문에 꺼지기 직전에 가장 빛이 밝게 나요. 어둠이라고 하는 세력도 언제 가장 짙은 어둠이 밀려옵니까? 물러나기 직전, 동트기 직전에 이 어둠도 물러나기 싫다고 제일 버티기 때문에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둠이 짙은 것을 봐요. 그러면은 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독소가 우리 몸속에서 빠져나갈 때도 언제 가장 많이 버틸까요? 예, 나가기 직전에 가장 많이 버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인 독소를 우리가 몸 밖으로 다 던져버리는 디톡스 프로그램을 할 때에 내버려뒀을 때보다도 빡빡 긁어서 던져버리겠다고 하는 디톡스 기간에 이 독소가 내가 여기서 40년 동안 살아온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느냐 하고 버틸까요, 안 버틸까요? 버텨요. 기둥을 잡고 있는 사람을 뛰려고 해보세요. 내버려두면 살짝 손을 걸치고만 있지만 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젖 먹던 힘까지 써가지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디톡스 할 때에 이 독소가 떨어져 나가기 직전에 몸부림을 치는데 그때 내 몸속에서도 요동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현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명현현상을 잘못 알면은 독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픈 통증과 헷갈려서 판단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소가 들어와서 내 몸을 지금 망가뜨리기 때문에 아픈 통증도 있지만, 지금 몇십 년 동안 내 몸속에 철거물이처럼 붙어있던 그 독소를 내가 몰아내려고 할 때에 떨어져 나가기 직전에 나 여기 계속 있을 거다.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애쓸 때, 그때 씨름이 좀 진행되지 않겠어요? 그때 내 몸에 여러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명현현상이라고 하고 이것이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작은 독소가 나가는 거예요? 큰 독소가 나가는 거예요? 큰 독소가 나가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 디톡스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현현상, 조금 더 좋아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호전 반응들의 의미를 알면은 좀 힘들지라도, 아, 이렇게 짙은 어둠이 밀려오는 것을 보니까 뭐할 때가 됐어요? 해가 뜰 때가 된 것이구나.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한번더 참을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은 무엇인가 해봐야 되겠다 시작한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처음에는 다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든 시작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동트기 직전에 밀려오는 짙은 어둠 속에서 해봤자 소용이 없다.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돼? 한 걸음 바로 직전에서 포기하는 부류가 있고 아, 어둠이 짙은 것 보니까 이제는 해가 뜰 날이 됐구나.
한 번 더 소망을 가지고 견디면서 동력의 해가 쫙 떠오르는 소망의 날을 맞이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이 세상은 모든 타입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번 일주일 동안 하는 이 짧은 기간의 디톡스도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의 축소판과 같아요. 여기에도 기승전결이 있는데 이 작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인생의 큰 전쟁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들에게 저 하늘을 맡긴다라고 기록을 해놓은 책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디톡스 할 때 나타나는 호전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고 아 드디어 끝날 때가 됐구나. 이것이 다 떨어져 나간 다음에 내 몸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한 번 더 버티시고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 만병의 근원이 되는 독소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버려줄 수 있을지 수많은 디톡스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 이 백퇴된 디톡스 프로그램은 현대의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이 발견한 내 몸의 디톡스 메커니즘이 있어요. 많은 의사들이 대증요법을 지금 실시하기 때문에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 독소를 버려주는 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의학 교과서에 분명히 이 독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떨어져 나가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백퇴되는 이 의학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 디톡스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왜 나는 어떤 아리랑 고개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독소가 나가지 않고 내 이 몸속에 여전히 둥지를 틀고 있으면서 이렇게 아픈 거야. 설악산 올라갈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새끼손가락으로라도 누가 뒤에서 하나 밀어주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기할 뻔한 사람이 대청봉까지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디톡스의 길이 있는데 나는 그중에 어떤 아리랑 고갠가를 넘어가지 못한 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둥지를 튼 그 독소로 인해서 이런 질병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 약한 아리랑 고개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씩만 도와주면서 디톡스 프로그램을 해보면 그 아리랑 고개가 넘어가면서 여기저기 둥지를 틀었었던 이 독소들이 약간의 호전 반응들과 함께 나를 괴롭히는 일들은 있을진 모르지만 결국은 떨어져 나갈 것이고 어떤 약을 몇십 년 동안 먹어도 꿈쩍도 않던 그런 질병들이 놀랍게 치료되고 사라지는 모습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몰라요. 자, 디톡스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교과서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이라고 팻말 붙은 데가 있죠. 거기서 꼭 납니다. 그래서 잘 넘어가지 못한 아리랑 고개가 여덟 군데 있는데 백퇴된에서는 그 8군데 그 아리랑 고개를 여기는 이렇게 넘어가게 조금 도와주고 저기는 저렇게 넘어가도록 좀 도와주자. 이렇게 백퇴된 디톡스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어서 웬만하면 여기서 이 8개 고개를 다 넘어가게 되어 있고 인내를 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이 디톡스를 마무리 지을 수 있고 그 독소가 나간 것만큼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아리랑 고개를 살펴봅니다. 가장 확실한 디톡스는 그냥 맛있다고 무조건 먹지 말고 입술에 아주 똑똑한 파수꾼을 하나 세워놓고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맛있느냐 맛없느냐만 보지 말고 너 독소가 많은 놈이야 적은 놈이야
검문검색을 하고 독소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좋아하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보암직스럽고 아무리 먹음직스럽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노 땡큐. 그럼 디톡스 끝난 겁니다. 디톡스 끝난 거예요.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독소가 내 몸속으로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자. 이게 제일 현명한 디톡스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몰랐기 때문에, 알았는데도 내가 연약해서 망설이다가 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소중한 몸을 그냥 질병에게 던져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 방어전선을 펼쳐야만 됩니다. 이제 이 독소가 입으로 들어오면 식도, 위장을 거쳐서 십이지장으로 넘어갑니다. 십이지장까지 넘어와도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장의 장까지 내려온 독소는 길이 두 군데가 여기서 열려 있는데, 하나는 가던 대로 쭉 가서 대장, 직장, 항문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만약에 그 길로 내보내면 들어왔어도 다행입니다. 들어왔지만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길이 있는데, 소장 육모에 아주 좁은 길 하나가 있어요. 원래 그 길은 독소는 들어올 수 없고 영양소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내가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여기에서 독소가 내 몸 깊숙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제 2차 방어전선을 펼치면서 여기까지 들어온 모든 친구들 다 검문검색해서 나쁜 놈이면 나가야 되고 좋은 영양소만 들어오도록 여기 아주 능력 있는, 그 능력 중에서는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를 여기에 세워놓고 실수 없이 좋은 영양소는 들어오게 하고 나쁜 독소는 항문으로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런 직원을 누구를 뽑으면 좋을까?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서 아군, 적군을 구별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세포가 있다고 하면 무슨 세포일까요? 면역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중에서 면역세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동네는 장입니다. 70%의 면역세포가 그래서 여기 장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 걸러서 영양소는 들어오게 하고 독소는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디톡스 끝난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관리를 잘못해서 장이 다 망가졌어요. 장이 다 샙니다. 들어오지 말아야 될 독소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이 장을 대청소를 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강력하게 들어가 있어요. 태어나서 55년 동안 이곳이 잘못돼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계속 평생 설사만 하면서 살던 그런 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 달 만에 완벽하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치료되는 것을 보는데, 여기 온 분들이 매일 강의 시간마다 나가는 이 건강 법칙들을 지키면서 실천하다 보면 이 부분이 치료가 돼요. 여기가 이미 망가진 사람들은 이 면역세포까지 그 많은 독소로 시달려서 약해져요. 면역세포가 약해지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 아토피, 알러지, 수많은 면역계통의 질병들이 생기는데, 대부분 이 장을 고치기 전에는 평생 가지고 있어요. 심하면은 면역세포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내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면역계통의 질병이 찾아오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비롯해서 수많은 자가면역 질환들 치료 잘 안 됩니다. 장을 치료하기 전에는 치료가 안 돼요. 그러나 백투에덴에서는 이 장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면역계통 또 자가면역계통의 질병들이 놀랍게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완벽하게 끝났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부의 독소가
장을 꿰뚫고 우리 몸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고 어디 가서 침착되어 있고 어디를 공격해서 망가뜨리느냐에 따라서 신장병, 심장병, 뭐 무슨 고혈압, 혈관질환, 피부질환, 암질환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3차 방어전선을 펼치면 돼요. 3차 방어전선은 우리 몸에 설령 독소가 들어왔을지라도 독소를 해독시켜주는 가장 큰 장기, 어떤 장기가 있을까요? 간. 그래서 간에서 3차 방어전선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간에서 해독을 하는가 하고 보니까 간 해독 1단계, 간 해독 2단계 굉장히 조직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교과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에서 새 들어온 독소를 여기저기 아무데나 다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우리 몸에서는 문맥이라고 하는 모든 혈관이 다 긁어모읍니다. 절대로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모세혈관들이 긁어모은 그 독소를 문맥이라고 하는 굵은 정맥으로 다 모아서 또 다른 데 가기 전에 우리 해독의 장관이신 간을 만나서 너 인사하고 다른 데 가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해독의 장군 간에게 끌고 갈 때까지도 이 밤송이처럼 뾰족한 독소들이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생포를 하면은 기름보따리로 보쌈을 해요. 아무리 거칠거칠한 밤송이 같은 독소라 할지라도 기름보따리로 딱 보쌈을 하니까 그냥 끌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으로 끌려온 독소의 대부분은 기름보따리 속에 쌓여있는 지용성 독소 상태로 끌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해독의 장기까지 끌려왔으니까 이걸 풀어서 해체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간해독 1단계는 기름보따리를 풀어 제쳐야 돼요. 그래서 간해독 1단계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잡하지만 기름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요 독소를 부시라 기름보따리 풀어서 밖으로 꺼내놔가지고 이제는 물에 녹을 수 있는 수용성 독소로 바꿔주는 것, 이것을 간해독 1단계라고 교과서에서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 기름보따리가 저절로 풀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기름보따리를 풀어 제칠 때 효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두 종류가 아닙니다. 사이토크롬, 시토크롬, P450 계열의 효소들이 있어야 이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예전엔 그냥 물만 마시면서 단식하고 뭐하고 질병을 치료한다고 했지만 정말 굵은 질병 몇 개 그냥 치료되고는 요즘처럼 이렇게 끈질긴 질병들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백투에덴에서는 아하, 대부분 요 아리랑 고개를 못 넘어가는 거구나. 이 수많은 효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의 음식의 특징은 효소들이 다 죽었어요. 왜? 효소의 특징은 47도씨가 되면 죽기 시작을 하고 70도씨가 되면 대부분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 다 부글부글 보글보글 끓여서 먹는 이 요리 문화 때문에 현대인들은 뭐 무차별적으로 대부분 효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독소가 한 50년 쌓이면 어깨에 쌓인 독소 때문에 이게 안 올라가는 50견이 오는 것이고, 아, 이 부분은 조금 밀어줘야 올라갈 수 있는 아리랑 고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 종류의 효소를 먹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효소들의 도움을 통해서 교과서에 보면 수많은 전법이 가동이 돼요. 산화시켜서 풀어주는 방법도 있고 반대로 환원시키면서 풀어주는 방법도 있고 물로 막 녹여가지고 풀어주는 가수분해 방법도 있고 물에 푹 담궈가지고 울거내는 수화해독 반응도 있고 탈할로겐 반응, 글루타치온 항산화 반응, 하여튼 수많은 종류의 항산화제들이 이 독소에 맞춤식으로 적합하게 다 풀어서 기름보따리에서 꺼내가지고 딱 내놓으니까 물속에 녹아 흘러다닐 수 있는 수용성 독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단계 해독이라고 해? 간해독 1단계 해독입니다.
그런데 교과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기름보따리가 부시럭 풀어지는 과정에서 먼지가 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먼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활성산소라고 하는 먼지가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활성산소는 쇠까지 녹슬게 할 정도로, 그리고 3만 6천 가지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질병 중에 모든 질병은 최종적으로는 이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병 치료한다고 디톡스를 했는데 치료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먼지가 옛날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디톡스를 잘못하면 병이 더 들어. 살은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몸이 다 망가져요. 죽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아리랑 고개구나. 그냥 굶으면서, 굶으면 암세포도 굶어 죽겠지. 이렇게 우리 몸이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때 나오는 활성산소를 그때그때 청소해주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활성산소를 다 녹여주는 항산화제를 우리가 주스로 마셔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대비책을 제대로 세워주지 않으면 디톡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활성산소 때문에 조직이 다 망가지면서 암을 비롯해서 수많은 질병들이 오히려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간에도 1단계가 끝났어요. 간에도 1단계가 끝났으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간에도 2단계가 뭐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기름보따리에 쌓여있던 독소를 풀어서 물에 녹을 수 있는 수용성 독소로 끄집어 내놨으니까 아, 이제는 어떻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물에 녹으니까 물에 흘러가게 하면서 몸 밖으로 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간에도 2단계는 이 수용성 독소를 몸 밖으로 완전히 창문 열고 버려주는 것, 이게 간에도 2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이 몸에서 몇 년, 몇십 년 자기 집이라고 잘 살던 이 독소들이 나가자고 했더니 쉽게 나가겠습니까? 안 돼요. 미꾸라지처럼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에도 2단계가 진행이 되려면 이 독소를 포승줄을 일단 묶어야 돼요. 묶어서 그냥 물에 끌고 가다가 구멍 나오면 버려주면 되는데 포승줄 역할을 해주는 영양소를 먹어주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 영양소 이름을 포승줄로 묶어서 딱 하나로 만들어주는 영양소다 해서 포합 영양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포승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백투에덴에서는 굶으면서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걸 먹지는 않아요. 정말 정말 필요한 포합 영양소를 죽으로 써가지고 먹으면서 하기 때문에 드디어 포승줄로 묶인 수용성 독소가 물에 녹으니까 이제 끌려서 흘러 가다가 구멍만 나타나면 버려주는데 어떤 구멍이 좀 보입니까? 다니다 보니까 이쪽 혈관 제일 끝에 있는 모세혈관, 사람은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늙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독소도 다 녹여가지고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물에 녹으니까 포승줄로 묶어서 끌고 가다가 피부 쪽으로 조금 더, 예전에 막혀서 못 나가다가 이게 녹으니까 조금 더 흘러가다가 보니까 무슨 구멍이 보여요? 땀구멍이 보여요. 그럼 땀구멍으로 버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래서 이 백퇴대를 하는 동안에, 디톡스를 하는 동안에 땀을 많이 흘려야 돼요? 안 흘려야 돼요? 흘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수소가 사방에서 나오고 피하지방 4cm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거꾸로 이 열이 익어 나오면서 평생 땀이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땀이 나오게 하는 특별한 수소 원적이선 고열 찜질방에서 땀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한여름에도 찜질방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 될까요? 한여름에도 합니다. 그때 이 땀으로 독소가 나가요. 특별히 신장이 좀 많이 나빠진 사람들은
요 신장이 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독소를 배설을 많이 못 해주기 때문에 독소가 쌓여가지고 막 가려워. 그런 사람들은 이 땀을 흘려주면 이게 제2의 신장이 되는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일 끝부분에 있는 것은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서 땀구멍으로 버려주면 되지만 이 독소가 굵은 혈관이나 조직 속에서 붙어 있던 독소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싹 풀어가지고 끄집어 내주면은 정맥이라고 하는 혈관이 얘들을 다 수거합니다. 그래서 물에 녹으니까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흘러흘러 가게 해서 이제 신장을 한번 찾아가야 돼요. 절대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쓰레기라 할지라도 분리 수거를 하면은 쓸모 있는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냥 버리면 우리는 먹느라고 그냥 시간 다 보낼 거예요. 그래서 그 염증, 암세포 죽은 시체, 쓰레기 이런 것들을 다 끌고 신장으로 가면은 신장은 그래도 아직 쓸모 있는 단백질이 있나 보자. 염증도 분해하면 단백질입니다. 암세포도 분해하면 단백질이에요. 다 수거합니다. 재흡수합니다. 칼슘도 있으면은 재흡수해요. 그렇게 하고 정말 정말 쓸모없는 독소들만 모아가지고 오줌보 방광에다가 모아놓고 많이 모아지면은 화장실 가고 싶다 하는 느낌이 들고 화장실 가서 뭘로 뭐와 함께 버리면 돼요? 수용성 독소니까 물에 녹여서 오줌으로 버리면 돼요. 그래서 디톡스를 하는 동안에는 오줌을 많이 싸야 돼요? 안 싸야 돼요? 싸야 돼. 근데 오줌은 절대로 자기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줘야 오줌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신장과 방광과 이쪽을 완전히 청소를 해서 오줌을 잘 못 싸는 병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오줌이 시원하게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이 특별한 효소를 차로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2,500ml씩 마시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막힌 부분이 싹 뚫어져서 하루 저녁에 찔끔찔끔 싸면서 다섯 번씩 화장실을 가느라고 잠을 못 자던 이런 사람들도 놀랍게 한 번도 화장실을 가지 않고 한 번에 모아서 시원하게 싸도록 치료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독소는 해독의 장기인 간에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간에서 해독된 장기는 어떻게 버려야 될까? 얘는 일단 쓸개 주머니에다가 모아놓습니다. 쓸개 주머니에 모아놨다가 쓸개 관을 타고 십이지장으로 버려요. 그러면 소장, 대장을 통해서 무엇으로 싸버리면 돼요? 대변으로 싸면 돼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대변을 보면 볼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밥을 먹어야 어제 먹은 대변이 나가는 것인데 디톡스를 하면 밥을 안 먹기 때문에 대변이 안 나가요. 그래서 항문에다 관장기를 끼고 지저분하게 관장을 모든 디톡스를 합니다.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너무 지저분하고 그리고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백투에 대해서는 또 연구를 해서 관장을 안 합니다. 이건 역시 이 변을 잘 보게 하는 배변 효소를 또 사용을 해서 장에 붙어있는 숙변까지 청소를 하고 장에 붙어있는 낡은 뮤신까지 잘 보면은 뱀 껍질 허물 같은 것이 나올 때도 있어요. 완전히 장을 청소해주는 이 효소와 함께 독소를 대변으로 버려주면은 드디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독소들이 다 1단계, 2단계 해독을 통해서 사라지면서 독소에 억눌렸었던 그 기관들이 살아나면서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간해독 1단계와 간해독 2단계를 통해서 이 모든 독소를 다 버리는 것이 디톡스인데 문제는 어딘가 찰떡처럼 달라붙어 있었던 이 독소들이 우리가 지금 디톡스할 때 먹는 수많은 효소들에 의해서 다 녹아나와요. 그러면 여기 너무 지저분하다 대청소하자 해서 날려버서 대청소를 하면은 대청소 안 할 때보다
하는 동안에는 여기에 먼지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아직 간에도 1단계는 진행이 됐는데 2단계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으면 내 몸에 혈관에 흘러다니는 독소는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독소가 심장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아직 나가지를 못했어. 그러면 심장이 디톡스 안 할 때보다 더 이상한 거예요. 이게 호전 반응입니다. 이게 두뇌 혈관으로 돌다 보면은 붙어 있을 때보다 독소가 여기 더 많아지니까 찌뿌둥하고 머리가 더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막 그냥 무겁고 몸살 걸린 것 같고 나른하고 잠자고 싶고 어지럽고 수많은 호전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내가 뭔가 잘못돼서 나타나는 이상한 일인지 이 디톡스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호전 반응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디톡스 할 때에 독소가 1단계로 떨어져 남았는데 아직 2단계로 나가지 못한 그 중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호전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요것을 알지 못하면 디톡스 하다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러면 호전 반응이 어떤 것들로 나타날 수 있을까? 첫 번째, 이 몸이 알칼리성 쪽이 아니고 산성 체질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산성 체질이냐? 산성 식품을 많이 먹는 거예요. 고기, 생선, 계란, 흰밥, 흰설탕 이런 것들을 즐겨 먹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산성을 띠기 때문에 산성 체질이 나와요. 그럼 굉장히 피곤합니다. 병이 없어도 피곤해요. 그런데 이 디톡스를 하면서 이제 산성 체질도 놀랍게 회복이 되는데 가만히 있을 때보다 어쨌든 다른 쪽으로 옮기다 보면은 뭔가 출렁거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타나는 이 호전 반응들 중에는 졸려요. 가만히 있을 때부터 물이 한번 흔들려지면서 졸리고 피곤하고 나른해요. 또 목은 건조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또 이 독소가 떨어져 나왔는데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두통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장에 붙어있던 독소들을 막 뜯어내다 보니까 얘가 아직 나가진 못했으니까 어느 날 나가면서 뽕 하고 방구를 자주 낄 수 있어요. 그리고 피부 쪽에도 붙어있을 때보다 긁어버리면 더 나와. 어디 아토피가 조금 집에 있을 때보다 더 나오지요. 내버려두면 평생 가는데 긁어서 딱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일시적으로 피부에 더 나쁜 쪽으로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산성 체질의 변화를 끌고 오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또 혈압이 너무 높아요. 혈압이 너무 높은 사람들을 혈압을 좀 낮춰주다 보면은 때로는 혈압이 흔들리면서 코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무기력증. 지금은 혈압이 160에 맞춰서 왔다 갔다 했는데 하여튼 비정상이지만 요게 120으로 딱 낮추면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요. 오히려 힘이 없는 것 같고 나른하고 무기력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뭐 한 150에 항상 맞춰졌었다? 어쨌든 이 100으로 내려주면은 적응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또 어지러움증이 있습니다. 혈압이 변하면서 앉았다가 일어나면 이게 빨리 새로운 혈압으로 조절이 아직 안 된 조절 과정이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위쪽에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위에 붙어있는 염증을 디톡스할 때 막 뜯어내니까 내버려뒀을 때보다 이걸 긁어주는 과정에서 얘가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문제 없는 곳에서 통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곳, 내가 몰랐어도 뭔가 속에서 문제 있던 곳들이 통증이 꼭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이 위장이 여기 가슴 쪽이기 때문에 위장이 아픈데 가슴이 아프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심장통하고도 또 착각이 될 때도 있어요. 이게 식도까지 염증이 겨우 올라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딱 심장통증하고 똑같이 느껴져요. 흉통,
그리고 여기서 막 긁어냈더니 이제 붙어있을 때부터 가스가 더 많아, 더부룩해요. 그리고 막 메스꺼워, 토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위장병 평생 가지고 사는데 이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있는 장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 장은 밑으로 내려주는 에너지가 입력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건드려지면서 거꾸로 올라와 메스꺼워요.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이 장에 아까 누가 많이 살고 있다 그랬어요? 면역세포. 얘들도 이제 좋은 쪽이지만 변화가 좀 오면서 이쪽에 어떤 꿈틀거리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피부 쪽을 지키는 면역세포들에게 영향이 가요. 그래서 피부가 막 옛날보다 두드러기가 더 나는 사람들 많아요. 독소가 나가면서. 그리고 물집도 생기고 뭐 빨갛게 막 불긋불긋하기도 하고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눈 쪽에서도 독소가 나가다 보니까 충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아직 나가지 않고 여기 나가기 직전 같으면 시력이 더 나빠져요. 안개 낀 것 같아. 막 고름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심한 사람들은 피고름이 나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 눈곱, 뭐가 자꾸 나와요. 이런 명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봤고, 또 간이 나쁜 사람들은 이제 이곳을 건들면서 혈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경화, 간암. 그러면은 이 혈소판이 잘 안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이 정맥류가 이제 건드려지면서 뭔가 변화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새까만 변을 볼 수도 있고, 또 이 혈소판에 변화가 오면서 코피 같은 것이 날 수도 있고, 또 이 간이 안 좋은 사람들 메스껍지 않습니까? 건드려지면서 더 양치질 할 때 웩 하고 구역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 독소들이 이제 나가는 과정에서 온몸이 가렵기도 하고 감기 걸린 것 같기도 하고 또 위장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좀 전문적으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병원을 혹시 다녀보신 분들은 신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그럽니까? 한번 망가지면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해주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치료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늦추자는 얘기예요. 거기서 사용하는 모든 전략은 결론을 내려서 치료는 안 된다, 한번 나빠지면. 그러니까 나빠지는 속도를 줄이는 쪽의 전략이에요. 거기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포타슘입니다. 신장에서 포타슘을 걸러주는 것인데 신장이 나빠지면 포타슘을 못 걸러줘. 그런데 이 포타슘이 너무 많아졌을 때는 심장을 칩니다. 심장이 막 벌렁벌렁. 심장이 잘못되면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치료하는 것은 포기했지만 심장 멈춰서 죽지는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무조건 포타슘 높은 거 먹지 못하게 해요. 포타슘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현미, 과일, 채소. 현미도 먹지 말래. 채소도 먹지 말래. 과일도 먹지 말래. 심장병으로 죽을 확률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이 신장도 독소를 해독해주는 장기입니다. 간은 들어오는 독소 해독해주는 장기이고, 들어와서 어떤 장기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독소가 또 나올까요? 네. 이 모든 장기에서 나온 독소를 해독해주는 장기가 신장인데, 결국은 이 신장이 왜 망가졌느냐? 활성산소랑 독소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백투에덴에서는 나빠지는 속도를 줄이자고 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살리자고 하는 전략이에요. 살리는 전략은 신장을 망가뜨린 것은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살리는 약은 항산화제가 살리는 약입니다. 근데 항산화제는 신장병 환자들에게 병원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모든 음식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현미, 백미가 아니고 현미, 과일, 채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먹어라 그러면은 무식하다고 할 것이고, 이것을 참으로 정교하게 조절하면서 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거 치료하다가 심장병으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다 안 먹으면 그냥 예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병 환자를 백퇴된으로 치료할 때 가장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건 나중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고요. 신장이 치료되는 과정에서 얼굴이 풀 수 있어. 수분 조절이 되는 장기 쪽에 지금 변화가 오다 보니까 얼굴 붓고 특별히 다리가 붓습니다. 그리고 또 살이 찐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분 거예요. 살이 찐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독소 이 처리하는 장기를 건들면서 일시적으로 딱 흐트러버리고 더 많이 떠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두통. 그리고 신장은 이 원기의 집으로 한방에서는 봅니다. 이 부분을 건들면서 원기가 떨어지면 귀에서 소리가 나는데 신장과 이명은 관계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명이 잠깐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은 치료되는 과정에서 당뇨병의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소갈 증상, 갈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또 혈당 일시적으로 더 상승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막 그냥 소변으로 버려주는 과정에서 더 거품이 심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소변이. 또 구토 증상, 코피, 무기력증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고 또 천식 환자, 천식도 한번 걸리면 어디까지 가지고 가는 병이라고 그래요? 무덤까지. 그런 말은 누가 만들었나 몰라요. 저도 30년 전에는 천식을 갖고 있었어요. 10월 달쯤 되면은 딱 감기가 찾아와.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나면은 누런 가래는 없어져요. 근데 잔기침이 남아. 그래가지고 3월 달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말을 하는 사람에게 치명적이잖아요. 계속 잔기침이. 제가 처음으로 여수병원에서 이 강의 풀세트로 녹화한 것이 지금도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나오는 기침을 참으려고 참 안쓰럽죠. 그게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백퇴를 하면서 이 천식은 완전히 사라졌고 제가 천식 환자처럼 보입니까? 얼마든지 치료가 될 수 있고 이 방법을 또 모든 천식 환자들한테 가르쳐드렸더니 놀랍게 천식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천식이 치료되는 과정에서 갈증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구토, 가래, 어지러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 또 기관지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중간 과정에서 여기 긁어내면서 목이 붓거나 가래가 좀 더 나오거나 또 열이 좀 더 나거나 구토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또 폐기능이 약한 사람들 가래 또 발열 구토 뭐 이런 명현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또 신경계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 이 부분 해처모여 하다 보니까 밤에 더 못 잘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또 신경계통이 또 건드려지는 과정에서 흥분이 될 수도 있고 가슴이 막 두근거릴 수도 있고 목이 건조할 수도 있고 또 생리통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출혈이 더 그간에 모아졌던 것들 다 떨어뜨려서 버려주는 과정에서 심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출혈과 함께 어지러움증 그리고 막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또 관절염 쪽 치료되면서 거기가 더 아플 수도 있고 졸릴 수 있고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 부인과 계통의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습진, 가스가 차고 변비, 피부 쪽에 뭔가 가려움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암 환자들은 암의 부위가 다도 다양하니까 거의 모든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두통, 구토, 발열, 설사, 변비, 통증, 출혈, 졸음, 갈증, 피부의 변화, 감기, 혈변 이런 것들이 어떤 부위 암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빈혈 환자들, 적혈구 부족한 환자들이죠. 치료되는 과정에서 적혈구가 일시적으로 더 부족하면서 생리도 못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호르몬 계통이
이제 변화가 오면서 입 주변이 튼다든지 입안이 헌다, 또 혓바늘이 돋을 수 있고 혀가 갈라질 수도 있는 이런 변화들이 올 수 있고, 특별히 심장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수술 날짜 받아놓고 여기 계단도 못 내려올 정도로 아주 중증 환자들, 어떤 사람 스탠드 5개까지 꽂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부분에서 산화콜레스테롤, 염증, 독소, 물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무슨 변화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가슴이 답답할 수 있어요. 가슴이 바위덩어리 하나 올려오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묵직한 증상 따라올 수도 있고 가슴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때 이제 제가 하루 세 번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건지 이 호전 반응인지를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잘 살펴보고, 힘들지만 이건 명연현상이니까 조금 참고 넘어가야 될 것인지 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잘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병의 근원이 되는 독소들을 버려주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둥지를 든 질병들이 깨끗이 치료돼서 질병 없이 건강하게 100세 이상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